프레이드는 잘 끝났습니까? 저는 여기 준비하느라 이제 구경도 못 해봤는데, 아유, 진짜 많은 분들이 이 자리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악기도 얼추 치워진 것 같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 거창 한마당 대축제 국민의 날 기념식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도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정주리입니다. 아, 진짜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저는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먼저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이름을 네. 정주리로 보고 네. 아, 여기 또 섭외하신 여자 아나운서님이 이렇게 이쁜 분을 또 섭외하셨구나 했더니 개그우먼 정주리씨였어. 아, 네. 아, 이거 고창하고 어떤 인연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실물로 보니까 굉장히 예쁘죠? 미인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인터뷰할 때 네. 그냥 인사치레로 미인이십니다 그러는데 이쁘지 않으세요? 네. 아, 그러면 나와서 정중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럼 나도 한 바퀴 돌아야 돼. 네, 네. 고창하고 어떤 인연이? 아, 제가 저희 네. 남편이 거창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그래서 저랑 거창 인연이 시작이 됐는데요. 네, 모든 분들이 거창의 며느리라고 불러주세요. 여기가 시댁이네. 네, 시댁이에요. 지금 어딘가에 저희 아버님이랑 어머님이 계실 거예요. 아, 어디 계십니까? 라고 여쭤보기는 좀 뭐할 것 같고. 네, 어딘가 굉장히 보고 쑥스럽습니다. 저기 손 흔들고 계신다 벌써. 앞에 여기 빨간 점퍼 입고 계시고. 아, 시댁 저희 어머니, 시댁 어머, 저희 어머님 아니신데? 아니. 난 모르니. 아, 저기 계시네. 예예예. 무슨 이산가족 상봉도 아니고 지금 뭐 하는 거지? 아, 그러게. 저번 주 추석 때 뵀는데 세상에나. 그러게 말입니다. 네. 자, 어쨌거나 그럼 이제 이 거창이 시댁이고 거창의 며느리를 하셨으니까 아, 네. 이 거창 한마당 축제에 대해서 뭐 그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겠어요? 네, 거창의 며느리답게 네. 제가 좀 조사를 해왔어요. 거창 군민의 날은 1982년도에 제정되어 올해로 35회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창 군민의 날을 기념하는 거창 한마당 대축제는요. 제71회 국민체육대회, 제46회 아림예술제, 제10회 거창평생학습축제, 제13회 거창사과마라톤대회, 2016 녹색곡간 거창농산물 대축제로 거창 군민들이 모두 함께 즐기며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축제가 거창 전역에서 9월 25일까지 열립니다. 대단합니다. 이렇게 아유. 거창 자랑해 주셨는데 박수 한번 주셔야죠. 아유, 네. 아니 사실은 여기서 네. 잘 써주셨어요. 잘 써줘도 못 읽은 사람 못 읽어요. 아, 네, 정준우 씨가 얘기해 주신 대로 네. 특히 이제 올해는 더 특별한 것이 네. 지금 여러분 앉아 계신 자리 왼쪽 대형 그 천막 안을 보세요. 제목이 적혀 있죠. 제5회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가 우리 거창에서 이제 진행이 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야간의 이제 프레이드와 국민의 날 기념식도 이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정말 그 전보다는 보다 화려한 볼거리가 준비가 되어 있겠어요. 네. 예, 행사가 마무리되는 9월 25일까지 국민 여러분과 향우님 모두가 같이 어울리면서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요. 자, 그럼 지금부터 2016년 거창 국민의 날 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념식 시작을